제가 이제 제 발을 임시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아빠 붕대 솜 감고 아빠 붕대하고 이런 반기부스를 이제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가락을 수술한 분이 아니면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발목 되게 이제 중간 발 발목 하태를 수술하신 분들에서 이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제쳐져 있게 하면 회복이 좀 빠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제품화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돌돌돌 말아서 감는 것도 있긴 하는데 모든 반기부스는 이런 틀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얘를 걸칩니다. 이렇게 이거는 테라밴드, 세라밴드라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게 하늘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약한 거 하나 아니면 중간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하셔서요. 여기를 이렇게 걸칩니다. 보이나? 이렇게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해서 걸칩니다. 걸치고 어디있나요? 반정도 할까요? 자 안으로 해서 걸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기부스에 꽃무질이 걸쳐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또 한쪽은 이렇게 발바닥에 걸칩니다. 발바닥 쪽에 어느 정도 강도를 두고 그런 다음에 묶어요. 강도는 환자분이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 발가락이 얼마나 아프냐, 발목이 얼마나 아프냐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핍니다. 발가락이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TV 보시고 발가락 쪼물딱도 하시고 구부리기도 하시고 피기도 하시는데 피는 거는 따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펴지는 거지. 발가락 뒤로 젖혀지는 겁니다. 나는 뉴스를 보다가 TV 드라마를 보다가 심심할 때 구부리는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구부리는 건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관절 운동을 하는 거고 힘만 쭉 빼면 발가락을 뒤로 신전시켜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를 해서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나중에 이 반기부스, 통기부스 풀고 발목 운동을 할 때 회복이 조금이라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반기부스 하는 동안 또는 손기부스 하는 동안 이런 뭐 비싸지 않은 이제 테라밴드, 세라밴드라는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발가락 운동, 신전 운동, 다시 한번 수동적 신전 운동, 그리고 능동적 굴곡 운동, 다시 한번 힘을 쭉 빼면 수동적 신전 운동, 구부리면 능동적 굴곡 운동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 맨 발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라텍스로 되어 있는 고무 밴드입니다. 테라밴드, 세라밴드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싸지는 않아요. 이게 넓은 거여야 돼요. 색깔도 다양한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색깔의 종류에 따라 강도가 틀려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 빨간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검정색이 됐든 이거를 이제 다른 종류의 강도가 다른 종류의 테라밴드, 세라밴드를 한 두세 개 정도 구입을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TV 보실 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TV 보실 때. 자, 발 잘 보세요. 발. 여기를 보시면 얘랑 이 앞꿈치, 발가락이랑 앞꿈치에 얘를 걸치는 거예요. 넓게 해서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치고 뭐 이번에 침대에 계실 때는 침대 난간에다 이걸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앉아 계실 때는 이거 허리 뒤에다 이렇게 묶으세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이 상태로. 그 다음에, TV 보시는 겁니다. 이거 탁, 올려놓고. 자, 그러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발가락하고 발목은 뒤로 제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어휴, 운동해야지. 발목 아래로 제끼고, 발가락 아래로 제끼고. 그리고 힘 빼면 뒤로. 자연적으로. 발바닥, 발가락, 뒤로.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이러면 내가 굳이 발가락 운동, 발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얘가 허리에 딱 묶여만 있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TV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는 동안에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꽤 운동이 되고 힘듭니다. 나중에 근육이 얇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절을 꾸준하게 발바닥 쪽으로 발목 뒤로 제끼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특히 발목을 뒤로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게 발목을 아래로 발가락을 구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발목을 뒤로 제끼고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자연스럽게 이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자세. 이게 이제 테라밴드의 세라밴드를 이용한 발가락, 발목, 수동적인 신전 운동과 능동적인 굴곡 운동. 수동적인 신전이라는 건 얘가 수동적으로 뒤로 당기고 있으니까 발목하고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신전인 거고요. 능동적인 굴곡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가락 쪽으로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이건 능동적인 발목 굴곡 운동, 능동적인 발가락 굴곡 운동입니다. 근데 힘을 서서 쭉 빼요. 이러면 꼬무줄을 뒤로 당기는 거죠. 제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인 발목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 수동적인 발가락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매우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은 집에 가셔도 기부스 풀고 반기부스 풀는 상태에서도 집에 가서 이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나중에 회복되는데 도움이 돼요라고 설명을 드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당기느냐, 그리고 강도를 얼마나 강한 색깔로 하느냐, 약한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는 더 세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종류는 한 두세 개 정도. 예, 맞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 다섯, 6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정형외과 외래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극적인, 발가락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발가락, 발목, 신전, 굴곡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